코로나 상황이 조금 개선되잖아요. 그래서 좀 좋아졌습니다. 근데 또 다시 또 위기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긴장하고 있습니다. 청주 삼겹살 거리는 전통시장 전체를 삼겹살이라고 하는 음식으로 특화한 거리입니다. 청주를 대표하는 음식은 삼겹살이고 최근에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. 또 특히 주말에는 외지 손님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. 그 왜 그러냐면 저희는 전국에서 유일한 한돈 인증 거리입니다. 한돈 자정관리위원회로부터 한돈 인증 거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. 믿을 수 있는 삼겹살을 싸고 풍부하게 먹을 수 있다. 뭐 그런 장점이 충분히 홍보됐기 때문에 삼겹살 거리가 청주를 대표하고 또 외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지역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그런 공안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. 그 우리 대중고기, 국민고기, 서민고기, 삼겹살이 있는 우리 삼겹살 특화거리에서 테일라이브 3년 개국을 축하합니다. 그 요즘에는 매콤하고 달콤한 거를 좋아하죠. 그럼 매콤 달콤한 음식을 다들 선호한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 테일라이브가 매콤한 뉴스, 또 사람들한테 에너지가 되는 달콤한 뉴스, 그런 뉴스들을 집중적으로 좀 발굴해서 사람들 그 카타르시스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